네, 근래들어 충북 도내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착취와 인권 유린이 끊이질 않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일을 막겠다며 제정했던 법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년간 축사에서 강제 노역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의 만드기 사건. 최근 충주에서 13년 동안 각종 수당과 노동을 착취당한 장애인까지. 노동력은 있지만 판단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들 얘기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은 미래의 내 자식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항상 반복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맨날 십수년간 반복돼 왔잖아요. 청주 만드기 사건 이후 충청북도는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실은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학대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기조사가 이미 의무화됐고 공공의 보호가 필요한 때를 대비해 보호쉼터 운영과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실행된 건 거의 없습니다. 법이 시킨 것만 했어도 일찍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직도 이 열악하다 못해 살얼음판을 걷는 현재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자체도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상충된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강의라도 모든 거 봤을 때 거기서 뭐 쉼터라든가 뭐 그런 학교라든가 모든 거를 일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지자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최근 또 드러난 장애인 갈취 혐의 사건과 관련해 제3자의 보조금 편취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